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비큐 레시피 4가지. 석쇠에서 맛있게 조리하는 바비큐 레시피 4가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요리이며 준비하기도 간편하다. 가족 바비큐는 새롭거나 변형된 레시피를 시험하기 좋은 기회다. 고기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바비큐는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데 적합한 요리다. 이번 글에서 소개할 온 가족을 위한 바비큐 레시피 4가지는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요리가 될 것이다.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비큐 레시피 4가지. 위키피디아에서는 바비큐를 고기를 통째로 구운 요리로 시작하여 야외에서 육류나 각종 야채를 굽는 음식으로 발전한 다음 현재 야외나 실내에서 불을 피워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등 모든 음식을 구워 먹는 요리라고 정의한다. 바비큐는 야외 파티 또는 석쇠에 굽는 요리법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가족과 친구들 모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요리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음에서 소개할 훌륭한 바비큐 레시피 4가지를 잘 기억해두고 꼭 한번 도전해보자. 1. 아르헨티나식 바비큐. 아르헨티나식 바비큐는 석쇠에서 바로 구워 먹는 대중적인 요리다. 세계 최고의 유구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는 훌륭한 품질로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다음 가족 모임을 위해 정육점에서 아르헨티나식 바비큐에 자주 사용되는 부위를 주문하여 도전해보자. 과학학술지인 사이언티픽 월드 저널에 따르면 소고기는 건강에 좋은 단백질 같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재료. 소고기 안심 1kg, 초리조 아보바도 2분의 1kg, 천일염 5큰술 75g, 필스너 맥주 1병 355ml. 만드는 법. 고기를 큼지막하게 자른다. 연육기 또는 고기 망치로 고기를 두드린다. 연해진 고기를 접시에 담는다. 소금으로 간한다. 고기에 맥주를 천천히 붓는다. 약 2시간 동안 고기를 재운다. 숯불용 석쇠가 충분히 달궈지면 굽기 시작한다. 취향에 따라 익힌 정도를 달리한다. 최소한 20분은 익힌다. 초리조 소시지를 올려서 7분에서 10분간 굽는다. 다 구워진 고기를 맛있게 먹는다. 2. 디종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구이. 기억에 남는 가족 바비큐 파티를 하고 싶다면 가금류 구이에 도전해보자. 머스터드까지 곁들이면 담백한 닭가슴살의 맛과 육즙이 더욱 도드라진다. 가금류 고기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잘 맞는 재료로 식품영양연구지에 따르면 닭고기에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B와 철분, 아연과 구리 같은 무기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재료. 디종 머스터드 3큰술 65g, 먹기 좋게 자른 닭고기 2마리 1150g, 고춧가루 1작은술 15g, 다진 로즈메리 1큰술 25g, 올리브 오일 2큰술 50ml, 레몬즙 1컵 100ml, 레몬 2개와 레몬 껍질 2분의 1컵 60g. 만드는 법. 레몬즙, 레몬 껍질, 디종 머스터드, 로즈메리와 고춧가루를 섞는다. 올리브 오일 1에서 2큰술과 소금 약간을 추가한다. 재료를 골고루 섞는다. 지퍼백이나 비닐봉지에 닭고기와 양념을 함께 넣고 2시간 또는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서 재운다. 중간 불로 석쇠에서 굽는다. 닭고기를 굽기 전에 소금으로 간하고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익힌다 타지 않도록 조심하자. 10분에서 12분간 닭고기 한쪽을 굽고 뒤집은 다음 다시 10분에서 12분 굽는다. 다 익힌 닭고기는 취향에 따라 레몬 조각을 곁들여도 좋다. 3. 바비큐 소스로 양념한 돼지갈비. 돼지갈비는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며 함께하는 재료에 따라 풍미가 강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할 돼지갈비 레시피는
매운 양념과 우스터 소스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재료. 돼지갈비 2kg, 흑후추 1작은술, 15g 소금 4분의 1작은술, 7g 마늘 가루 1큰술, 15g 갈색 설탕 2큰술, 35g 우스터 소스 2큰술, 40ml 바비큐 소스 1병, 355ml. 만드는 법. 바비큐 하기 전날, 돼지 생갈비를 유리 용기에 담고 바비큐 소스를 부어서 재운다. 하룻밤 생갈비를 재운다. 다음날 바비큐 소스에 재운 갈비를 알루미늄 포일에 야무지게 감싼다. 오븐에 섭씨 150도로 예열한다. 오븐에서 돼지갈비를 2시간 동안 굽는다. 2시간 동안 오븐에서 구운 다음 석쇠에 올린다. 구운 갈비에 바비큐 소스를 또 바른다. 살짝 그을리듯 한쪽 면을 10분씩 굽고 뒤집는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대접한다. 4. 닭고기 꼬치구이. 닭고기 꼬치구이는 준비 시간이 짧고 다른 닭고기 구이처럼 필수 영양소가 많은 저지방, 저열량 음식이다. 재료. 간 마늘 3쪽, 15g 적양파 1개, 55g 소금 1큰술, 15g 닭가슴살 2개, 600g 닭고기용 드레싱 1컵, 100ml 올리브 오일 2큰술, 40ml. 만드는 법. 닭가슴살을 깍둑 썰게 한다. 양파도 큼직하게 썬다. 소금, 간 마늘과 드레싱으로 닭가슴살을 간한다. 닭가슴살이 타지 않도록 올리브 오일을 바른다. 꼬치에 닭가슴살과 양파를 번갈아 가면서 끼운다. 드레싱을 추가로 살짝 뿌린다. 닭고기 육즙이 빠지지 않도록 중간 불에서 굽는다. 취향에 맞춰 드레싱을 더 바를 수 있으며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여서 먹어도 맛있다. 당장 재료를 준비해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맛있고 풍성한 바비큐 파티를 열어보자.